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도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 중에 제일 이상한 거. 참 이상하잖아요. 방금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왜 죄인이에요? 죄도 하나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지금 태어났고 또 태어나고 있고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세상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요. 일단 엄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진 나 자신은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게 죄인이에요? 어떤 행동, 잘못된 짓,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근데 성경은 그 이상하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야. 하여튼 생기기만 했다 하면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가 내가 행동으로 짓지 않는 죄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내가 생기면 죄는 내 속에 뭐요?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 속에 죄가 이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유전자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뭐 갓난 아기가 뭐 아무 나쁜 짓을 안 해도 이미 유전자가 뭐예요? 잘못된 유전자를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유전적으로 어떻게 타고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지구상에 아담과 이브라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만들고 그랬을 때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정상이었어. 정상이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모든 유전자가 정상이면 그 모든 유전자가 정상이고 아담과 이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생명을 받으면서 산다면 그 아담과 이브는 안 죽어요. 그게 성경은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상은 뭐예요? 정상은 첫째 뭐가 정상이라야 돼? 유전자가 정상이라야 돼요. 유전자가 정상. 그 다음에 둘째 뭐가 정상이라야 돼? 환경이 정상이라야 돼.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웠다시피 외부적 환경도 정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내면적 환경이 정상이라야 돼. 그래서 외부적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뭐 요즘 우리처럼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황사가 어떻고 이래 싸면 벌써 이 외부적 환경 자체가 뭐예요? 걸러먹은 거예요. 이런 환경은 유전자가 정상인 사람을 갖다 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게 돼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환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새로 서울시내에다가 새로 하나님이 새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담은 어떻게 될까? 그 아담 유전자가 자꾸 변질이 돼서 병나고 그래가지고 죽어 결국. 왜? 환경이 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의 병이 나려면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병이 나려면 내부적, 외면적,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서 바뀌어야 돼. 거기다가 뭐를 받아야 돼?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외부적인 환경과 내면적인 환경에 의하여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생명으로 인하여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암 걸린 부모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유전자는 아주 정상적인 유전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되고, 온 환경, 음식, 거기다가 뭐 농약, 뭐 어쩌고 어쩌고,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외부적 환경에 너무 많아지면서 또 내면적으로도 뭐예요? 아주 복잡해지니까 결국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아온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에 오면 그 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생명을 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로서 암에 걸렸어.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정상적 유전자가 이제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네, 헷갈렸어. 자,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주 건강한 정상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농촌에서 텃밭 가꾸고 해서 참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서 살아서 유전자가 변질이 안 돼가지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래서 노년에 자연사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나도 그 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태어나서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의 좋은 유전자를 뭐요 타고 났어.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60쯤 가서 유전자가 변질되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래서 60쯤 가서 변질이 됐다면 60세까지는 그 유전자는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건강한 유전자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22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제 40살에 이제 막내를 보고 40 이후에는 임신을 안 했어. 근데 60세가 되어서 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그 엄마의 자녀들은 건강한 유전자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엄마가 28살 때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암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그때 나를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나를 낳았다면 나는 태어나면서 부터 뭐예요? 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거는 내 자손에게 물로 뭐예요?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란 말은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엄마 아빠한테부터 뭐요 받아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죄인하고 죄인 아닌 사람하고 즉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인하고 죄인 아닌 정상적인 유전자 변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뭘, 왜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는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은 결국 병들고 뭐예요? 그 병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이 죄인 아닌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병 없이 100살까지 잘 살다가 100살에 자연사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아주 정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그것도 정상 아닙니다. 건강하게 백살같이 잘 살다가 죽는 거, 그거, 그 왜 죽었을게? 왜 죽었게 그 사람은? 병도 안 걸렸는데? 늙어서 죽었어요. 벌써 늙는 것부터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늙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정상이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뭐예요? 안 죽는 사람이 유전자가 정상인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 걸 보니까 그건 전부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유전자 차원에서 여러분이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유전자 차원, 곧 우리가 다시 말하면 생명적 차원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적 차원, 유전자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차원에서 보는 거요? 네? 유전자 차원, 생명적 차원이 아닌 무슨 차원으로 자꾸 죄인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도덕적 차원, 도덕적 차원. 아, 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죄 안 졌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완전히 뭐예요? 틀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봐야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최고로 착한 사람도 결국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뭐예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뭐냐라는 정상의 개념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결국 정상적인 인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대로 그런 인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대로 모든 유전자가 정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최초, 이 지구상의 최초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브의 유전자가 변질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죽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지구상에 만든 인간들이 다 죽어. 그럼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도 안 남아나? 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다 죽어버려. 다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 이 지구상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같이 살라고. 알콩달콩 같이 살라고.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살라고. 그건 하나님 목적이 안 이루어져. 다 죽어버려, 다.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꿈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예? 네? 살려야 돼.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노화되고 병들어서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살려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인 유전자 변질이 돼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죽는 거를 그거는 죽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법칙을 하나님이 뭐예요? 취소해야 돼. 하나님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취소하면 안 돼요. 그 법칙을 어떻게 취소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자기가 취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금 이제 죽어, 인간은 다 죽어. 근데 이걸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가 변질돼서 죽는다는 그 원칙대로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주고 뭐로 와가지고 유전자가 변질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야 돼. 그래서 우리하고 꼭 같은 조건에서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뭐예요? 죽어줬으니까 나는 이 죽은 애들을 다시 살릴 수 뭐예요? 있다. 원칙을 깬 거는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원칙을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변질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왜? 죽음이라는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활되고 어떤 사람은 부활 못하고 그럴까? 이게 다 여러분이 아는 답인데, 예.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믿는 자는, 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런 사건인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 죽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대신하고 나의 죽음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나고 황당한 얘기야. 여러분이 박수를 쳤지만은 진짜 믿고 치는지는 전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요, 약간 가야 돼. 어떻게 이걸 믿어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밖에 없어? 이렇다고 하는 말을 다른 인간이 하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면서 이런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게? 펄쩍펄쩍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펄쩍펄쩍 뛰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으면 이거 펄쩍펄쩍 뛰고도 남아야 돼. 예.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돈에 쪼들리다가, 그래서, 싼 빚돈을 모아가지고, 복권을 좀 샀어. 근데, 테레비를 보니까 뭐예요? 당첨이야! 100억 당첨이야! 펄쩍펄쩍 뛸래, 안 뛸래요? 뛰지 마라 그래, 뛰지. 복권 당첨이다! 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돈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돈은 6개월 후에 계좌로 이체해준대. 세금 띄고. 그거를 내가 6개월 후에 계좌 이체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믿으면 펄쩍펄쩍 안 뛰는 사람은 정신이 좀 마식한 사람. 그렇죠? 우울증 환자라도 확 나아버릴까 안 나아버릴까? 병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낫는다는 말이 이 말이야. 진짜로 100억! 우와!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을 할 거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 10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천억 가지고도 뭐요? 안 되고, 1조 가지고도 안 되고, 천조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거는 미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기쁨, 그런 놀라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믿는다는 걸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믿는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예, 믿어. 교회 열심히 댕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는 교인으로서 교회 댕기는 거지, 믿는다는 말이 아직도 뭔지를 뭐예요? 몰라서 그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를 내 몸속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와 그렇구나 하는 순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지면서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권 발표는, 그건 누구 발표요? 그 하나님이 하는 발표요, 인간이 하는 발표요. 그 인간이 하는 발표요. 인간이 하는 발표도 그렇게 믿으면 막 펄쩍펄쩍 뛰게 되거늘 하나님이 발표하는 건 사람들이 펄쩍펄쩍 안 뛰어요. 그냥 나는 믿어. 믿어야지 뭐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발표한 100억 당첨 소식에도 내가 벌쩍벌쩍 뛸 수밖에 뭐예요? 뛸 수밖에 없어. 뛸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난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남한테 빚지고는 참 산다는 게 힘들어.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언제까지 갚아주겠다 그래놓고 그 약속을 뭐예요? 못 지키고, 그리고 저 사람은 또 나한테 가끔 전화해서 어떻게 갚아줄 수 없냐. 미안하다. 막 마음의 짐이 뭐예요? 너무너무 커서 괴로워. 이거는 뭐 어쩔 수, 그런데 이 돈을 뭐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빚이 얼마 안 돼, 사실. 기껏해야 150만 원이야. 그 150만 원 빚을, 그 때문에 고민하고. 하여튼 그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100억 당첨! 그러면 그 고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안 해요? 6개월 후에 나오는데, 6개월 후에 두 배로 갚아주면 되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럼 300만 원 주면 되니까. 그렇게 사람 변하면 되니까. 더 이상 걱정은 안 해. 지금 그걸 당장 갚은 건 아니래도, 그렇게 갚을 수가 뭐예요?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죠. 또 어떻게 변해요? 또 어떻게 변하냐면, 나한테 돈을 빌려간 놈이 안 갚는다고. 근데 그 놈의 자식이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 놈의 자식이 갚으면, 그 녀석이 빚진 게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는데, 그 녀석이 그래도, 50만 원이라도 갚으면 내가 빚진 사람한테 뭐요? 30만 원이라도 갚으면, 그래서, 미워 죽겠는 거야. 자식아, 좀 갚아라. 50만 원이라도 갚아라. 그 이 친구는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 그럼 왜 약속해놓고 안 갚냐? 이래저래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100억 당첨 딱 되면 어떻게 될까? 야. 뭐, 걱정하지 마. 그렇죠? 천천히 돈 생기면 갚아. 그렇게 될 수 있어. 왜? 나에게는 100억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 큰 장래, 미래에 대한 보장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그 보장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시겠죠? 그 얘기가 성경 얘기는.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나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고, 6개월 후에 뭐예요? 계좌 이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인간의 발표를 믿어도 펄쩍펄쩍 뛰고 내가 변하는데, 이 엄청난 1조, 100조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뭐예요? 영생.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사람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표하는데? 하나님이 발표한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복권 당첨은 삐끄덕할 수도 뭐요? 있습니다.
갑자기 뭐요? 아, 이게 좀 오류가 발생했다. 이게 당신이 당첨된 게 뭐요? 아니다라고 라는 그런 소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발표에는 그런 가능성이라고는 절대로 뭐예요? 있을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펄쩍펄쩍 뛰다가 막 까무르쳐서 이거는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발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뭐요? 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펄쩍펄쩍 안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이 현실이 자꾸 더 중요해. 그 장래에 뭐예요? 그 구원이라 그래 그거를. 구원을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자꾸 현실에 내가 잡아먹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현실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이 나를 항상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면서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박수 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깨닫고 하면서 점점 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뭐요? 이 영적 에너지가 더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라는데 그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의과대학이에요. 거기서 참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애틀랜타는 거기는 겨울은 별로 안 춥고. 겨울도 짧고 또 여름은 상당히 더워요. 아마 한 브리즈번 날씨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봄 되면 온갖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나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철이 되면 벚꽃이 쫙 펴요. 피는데. 여러분, 벚꽃 향기 맡아봤습니까? 네? 벚꽃 향기. 그냥 눈으로만 본 모양이네요. 벚꽃 향기 진짜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은은한 향기, 장미 향기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주 은근히 연하게 그냥 그 향이 맡으면 장미는 뭐야? 아 이런 거고 벚꽃은 이런 거. 진짜 이제 다음 봄철에 한번 오죠. 봄철에 여기 오시면 여기 막. 벚꽃이 막 우리 바로 막 바로 건너편에 바로 보이는 게 막 큰 벚꽃 나무인데 막 현관에만 딱 나가서면 뭐요? 그때 가지가 쭉 늘어져 가지고 예 네. 가서 그 벚꽃 뭐 꽃들이 얼마나 많죠? 그게 얼굴도 부빌 수 있고 그래요. 그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좋은 향기를 좋다고 느껴요. 그리고 나쁜 냄새는 뭐예요? 우리가 다 이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똥내를 좋다고 합니까? 근데 그것도 변질되는 것 같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인데 LA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면 지붕 수리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이 지붕이 그렇게 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는 지붕을 나무 판자 같은 걸로 해서 쭉쭉쭉 차요. 왜냐면 거기는 비도 잘 안 오고 날씨가 막 계속 매일 좋기 때문에 집들이 다 부실해요. 그런 집들이 벽도 얇고 주로 목조고 그래도 뭐 하나 안 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붕을 깔 때 이제 이 콜탈 있죠. 콜탈은 이제 끓여가지고 그거를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콜타를 다 칠을 해야 돼. 그래서 두껍게 칠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콜타르 냄새 맡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콜타르 차가 지나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차에 그 콜타르 그 막 끓이고 막 그러는 그게 있어. 그걸 달고 가면 막 지나가면 냄새가 막 고약해요. 이런데 이 친구는 그 냄새가 너무 좋대. 왜 좋게? 이게 돈벌이래. 이게 돈. 그렇게 연결되면요. 이 친구 말로는 박사님 골타르 냄새가 구수하죠. 우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 콜타르 냄새가 돈을 나한테 갖다 준다. 그럼 그 냄새도 좋아져. 그 참, 그게 사람이 변질이 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점점 변질돼. 근데 여러분 동물들도 그 꽃 향기를 좋아하게 안 하게. 우린 우리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근데 동물들도 그 좋은 향기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보세요. 이 표정 좀 봐요. 특히 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이 개인데 이 개들이 참 순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좀 펄쩍펄쩍 뛰어서 그렇지. 그리고 화를 잘 안 내. 애들은 아주 저는 이 개를 좀 키우고 싶은데. 그다음에 자, 이 고양이가 이 꽃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냄새 맡으면 향기로 돼. 눈을 지그시 감고. 백호야, 백호가. 백호가, 와! 눈꽃만한. 얘네들이 우리보다 향기에 대한 뭐예요? 그 예민도 훨씬 높습니다. 왜? 이 후각이 우리보다 수십 배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꽃 향기도 굉장한 거야. 우리한테는 뭐 별로 향기가 없네. 그래도 얘들은 알아. 그 호랑이도. 호랑이는 향기 같은 거 싫어하죠. 와,
네? 클로바가 별로 향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클로바인데. 근데 얘네들은 클로바도 향기도 좋아하고. 오랑우탄. 아, 장미꽃. 네, 벌써 얘는 벌써 하나 땄어. 이 표정들 보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네.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 아, 오, 여우도. 이게 수선화예요, 그렇죠? 수선화 향기 별로입니다. 저, 뭐예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 아, 눈을 칙, 감고. 오! 이거 양귀비꽃이, 그렇죠? 와, 얘는 뭐, 꼭 도사 같아. 이야, 이 못난이도.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이렇게 창조했다고요. 네. 얘들도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는 거, 사랑하는 거 다 알아. 네. 네. 아, 다 됐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동물들도 이렇게 좋은 향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해봤냐? 그래서 이 쥐들도 다 안 돼요. 이 향기를 다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아는데 우리 사람이 꽃이 펴도 향기도 안 맡고 그냥. 그러면 좀 곤란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상구야, 좀 행복해 볼래? 이거 향기 안 맡아봐. 좀 봐, 쳐다봐.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쁘다. 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 그 새소리, 그죠? 그냥 막 그거 들으면 막 간질간질어요, 안 간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점점 해 가시면은 자연하고 자꾸 친해집니다. 자연이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내 유전자들, 변질된 유전자들이 자꾸 뭐예요? 조금씩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최고의 것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자연은 상당히 뭐예요? 퇴화된 자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보호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벚꽃 향기라는 것도 다 알고 보면 그 특수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빼가지고 추출해, 그 화학 물질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스프레이, 예? 한국선 이걸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요즘은 테레비 광고가 안 나오대. 에프킬라. 그, 한국말 뭐래, 이거, 이거. 스프레이라 그래요? 예? 아, 분무, 분무. 분무. 그래서 그걸 쥐들한테 뿌려주면, 쥐들이, 실험실에 쥐들이 놀다가, 그렇게 좋아한대. 아, 이렇게 좋아한대요. 좋아하면서 뭐가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향기로도 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근데 그건 좀, 근데, 향기 하나만 가지면 안 되지. 그게 다 뭐 하자는 얘기요? 뉴스타트 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그 향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자, 이 말이야. 근데, 지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자, 아까, 콜타, 그 지독한 콜타르 냄새도 좋아질 수 있어. 그건 나쁜 게 좋아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것이 나쁘게 될 수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쥐들이 그렇게 좋아하든, 좋아하든 그 벚꽃 향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쥐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벚꽃 향기를 착착 뿜어주고 쥐들이 좋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즉각적으로 전기쇼크를 줘요. 그리고 고양이를 갖다 놓고 냐앙 쥐들이 막 전기쇼크에다가 고양이 소리에다가 막 으아. 근데 벚꽃 향기는 나. 그거를 자꾸 반복하면 벚꽃 향기가 좋겠소, 지긋지긋하겠소,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나쁘게 돼버리고 나쁜 것도 뭐예요? 좋게 돼버리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서울 냄새가 아주 싫은데, 서울서 돈 잘 버는 사람은 속초 냄새가 별로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전기 쇼크 안 주고 고향 소리 안 내도 뭐요? 벚꽃 향기만 뭐요? 칙칙 뿜어주면 쥐들이 어떻게 하게? 그래가지고 막 가서 숨고 발발 떨고 그래. 고양이가 자기들 잡아먹으러 올까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본래 모든 쥐들은 다 벚꽃 향기를 뭐예요? 좋아해. 그래서 이제 벚꽃 향기를 지긋지긋하게 만든 쥐들이 이 지긋지긋, 벚꽃 향기를 그렇게 지긋지긋한 거. 여러분, 우리가 입맛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도마도를 싫어하면 뭐요? 자식들도 도마도 잘 먹고, 그게 유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놈의 새끼 꼭 지 애비 하는 짓 그대로 쏙 뺐다 그러죠? 그 하는 짓도 닮아. 그게 다 유전자로 해서 내려가. 그러면 과학자들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고 하면, 이 벚꽃 향기, 본래 벚꽃 향기를 좋아하던 지들을 벚꽃 향기를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과연 다음 세대에 유전할까? 이러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게 만약 유전한다면, 제가 유전하는 거야, 아니요? 아는 거지. 예.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벚꽃 향기가 지긋지긋한 수컷과, 벚꽃 향기를 아직도 좋아하는 암컷을 한 방에 넣어가지고 신방을 차려줬어.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나와서. 그래서 새끼들에게 뭐예요? 벚꽃 향기를 씩씩 뿌려주니까 새끼들이 벚꽃 향기 처음 맡았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벚꽃 향기를 지긋지긋 향기가 지긋지긋하게 된 그 아빠의 유전자가 변해 있고 그 유전자가 새끼들에게 뭐예요? 유전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짓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서 유전자가 뭐예요? 변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자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약 950년, 960년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기 전에는 영생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공부하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뭐예요?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950살 살다가 나중에는 600살 살다가 400살 살다가 그래서 지금은 100살도 살기 어려운 우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의 변질에다가 우리의 변질까지 합치니까. 그래서 그게 중세 시대 오니까 몇 년밖에 못 살아? 중세 시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네. 여러분, 그 스탈린 시대에, 예? 그때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대였어. 그 지금은 뭐야?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이조 시대만 해도 뭐야? 50 살면 잘 살았고, 60 살면 뭐야? 잔치해.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워낙 못 먹고 하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는 100살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명이란 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유전자가 나빠지고, 유전자가 회복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은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뭐예요?
있도록 우리 대신 죽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발급을 하셨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박수 치는 동안에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매일 하는 성경 공부를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자.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참 좋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드시는 어떤 약보다 더 여러분의 유전자를 뭐예요? 회복시키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이고 그 약 중에 최고의 약을 바로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이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번 이부도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예. 여러분의 유전자가 왕성하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